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어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려 하여도 받아줄 리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다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를 만날 수 있는 마음의 만남이 먼저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실이 함께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짓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정동진 엘레지 지연이 김남식 1. 한 해를 보내는 12월 크리스마스가 며칠 남지 않았는지 거리는 한껏 분위기가 서져있대. 간간이 내리는 하얀 눈발이 거리로 흩어져 바람에 날리고 있었지만 추운 영하의 날씨에도 삶을 지탱하는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바쁘게 삶을 위해 몸을 움직이고 있대. 청량리역 앞 버스 정류장. 방금 버스에서 내린 한 젊은이가 역전으로 총총히 발길을 옮기고 있대. 검은색 배낭을 맨 그는 역전 대기실로 들어와 매표구로 가는 길에 벽에 걸린 텔레비전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영동지방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렸다고 저녁 9시 뉴스가 전하고 있대. 주말을 맞이해서 대합실은 추위도 잊은 듯 시장터처럼 사람들로 가득하였다. 잠시 후 개표가 시작되자 사람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출구로 몰려나간다. 이어서 철길 홈에 대기해 있던 열차에는 하나 둘씩 사람들로 좌석을 메워가고 있다. 조금 전 버스에서 내린 그 젊은이도 좌석을 찾아 창가 쪽 자리에 앉는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잠시 피곤한 얼굴로 조용히 그가 눈을 감는다. 12시가 다 되어서 자정쯤에 출발하는 영동선 주말 열차에는 동해의 해돋이 구경을 가는 사람들로 주말은 언제나 만석이었대. 얼마 후 열차가 출발하려고 할 무렵에 한 여자가 급히 차에 뛰어오른다. 차 안으로 들어선 그녀는 숨이 약간 찬 듯 이마에 땀을 씻으며 두리번거리며 열차의 좌석을 찾는 듯 하더니 이내 그 젊은이의 옆 좌석에 앉는다. 아마도 주의 좌석 번호를 찾아 앉은 것이 틀림없는 것 같았다. 여행은 추억이라는 희망이 담겨있는 모습으로 승객들의 모습은 한없이 여유로웠다. 특히 야간 열차 여행은 더욱 그렇다. 이 젊은이는 강릉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에 있는 한국대학을 다니면서 집에 내려갈 때 처음 몇 달은 대합실에서 다른 승객들과 눈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열차에서 사람들과 친해지기도 했었대. 그러나 지금은 아버지의 병환이 계속 악화되면서 그의 얼굴엔 무표정한 그늘로 가려져 있대. 위암으로 투병하는 아버지의 병원비도 문제지만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 그로서는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들게 학교에 다니고 있대. 그래서 이번 학기만 끝나면 군대에 가려고 지원서도 이미 냈대. 잠시 후 열차가 만석을 알리자 서울을 출발하는 기적 소리가 어둠을 뚫고 귓전을 요란하게 들려준다. 지금부터 열차는 차가운 겨울 눈바람을 맞으며 강릉까지 어둠 속을 달려가야 한다. 열차는 이 젊은이처럼 철길 위로 혼자만의 고독한 주행이 시작되었대. 열차는 어느덧 청량리역을 벗어나 안전한 중앙선로에 진입하자 젊은이도 창밖을 바라보고 있대. 여기서 젊은이 이름을 부르기 쉽게 그냥 K라고 하자 옆자리에 어떤 사람이 와 있는지 K는 전혀 관심 없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 힐끔 쳐다보고는 이내 눈을 감아버린다. 그가 집으로 가는 주말 영동수는
언제나 만원이다. 해돋이 관광이 시작되는 겨울에는 더욱 그랬다. 열차 승객들은 연인 사이나 가족 사이 그리고 남녀노소로 다양했다. 출발할 때부터 내리던 눈은 더 많이 더 굵게 한방눈으로 변하여 달리는 열차의 차창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다. 야간 열차에서 내리는 눈을 처음 보는 사람들의 함성이 열차 안을 잠시 시장터같이 만들어 놓았다. 달리는 열차 밖 까만 밤하늘 위 어딘가에 떨어질지 모르는 하얀 눈발을 바라보면 가히 낭만적이라 할 수 있었다. 특히 사람들은 여행에 대한 그것도 눈이 내리는 야간 열차를 타고 해맞이 여행길이라 그런지 모두들 설렘이 뽀글뽀글 세제처럼 퐁퐁 끓어오르는 것 같았다. 칠흑같이 어두운 까만 밤하늘 위로 하얀 솜털이 내려오듯 흰 눈이 날리는 모습은 K가 보기에도 가슴이 싸한 느낌이 든다. 그러나 K는 별로 흥미없는 일이라 귀찮은 듯 눈을 감고 못다한 잠을 자고 있다. 열차는 원주 제천을 지나 어느덧 영주 봉화를 지나고 있었다. 열차는 출발 전과는 다르게 시간이 지나자 모두들 고운한 잠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청량리역을 떠난 지 3시간이 좀 지났을 무렵 뜻밖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열차가 태백 줄령을 넘지 못하고 철길 위에 갑자기 멎는 참으로 예기치 못했던 싱거운 열차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기차는 어떻게 하든 달려가려 힘을 쓰며 목 놓아 기적을 울려보지만 코끼리 같은 큰 덩치는 전혀 꼼짝을 하지 않았다. 밖을 내다보니 첩첩산중의 철길 양쪽으로 정말 산더미 같은 눈이 철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눈은 계속 내리고 바람은 세차게 불고 어둠 속에서 모두들 어리둥절하며 야단이다. 이었고 차내에 안내방송이 들려왔다. 갑자기 발생한 눈사태로 더 이상 열차가 갈 수 없으니 승객들은 양해를 바란다며 철도층에 긴급구조 요청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영하의 날씨로 추우니까 가급적 열차 안에서 조용히 기다려달라고 전한다.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거린다. 불만과 불평 그리고 체념의 목소리는 여기저기에서 들려왔다. 날이 밝으려면 아직 2시간은 더 있어야 한다. 불평하는 사람들 때문에 K도 잠에서 깨어났다. 어찌할 수 없이 난감한 듯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는 듯 그도 내심 걱정을 하고 있다가 옆 좌석을 물끄러미 바라보니 웬 여자가 눈을 감고 의자에 기대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출발할 때부터 옆에 누가 있었는지도 모른 채 여기까지 온 것 같았다. 어디를 혼자 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여행 가는 것 같다고 생각은 했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에 관심 없었기에 옆자리에 누가 있었는지를 잠시 잊은 것 같다. 잠바를 벗어 그녀에게 덮어준다. 잠시 전 그녀는 책을 보다가 눈을 감은 듯 무릎 위에는 시집이 한 권 놓여 있었다. 그녀가 잠결에서 일어나 몸에 걸쳐 있는 낯선 잠바를 발견하고는 고마워요. 가볍게 K에게 목례를 하고 돌려주려 하니 K는 괜찮다며 추운데 감기 들 것 같아서 그랬어요. 한다. 그녀는 배낭에서 먹을 것을 꺼내어주며 고맙다는 답례를 대신한다. 어디 가세요? 종이팩을 든 음료수를 받아들며 K가 먼저 말을 꺼낸다. 네, 강릉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그러세요? 그런데 왜 혼자서 가세요? 강릉에서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참, 그쪽은 어디를 가세요? 아, 네, 집에 가는 길이에요. 집이 강릉이세요? 강릉 가기 전 정동진이에요. 좋은 곳에 사시네요. 그녀는 이름이 정윤이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케이는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가는 길이라고 했고 그들은 몇 마디의 말이 오고 가더니
어느새 친해지고 있었대. 각자 혼자서 가는 길이기에 대화 친구로서 두 사람은 부담없이 친한 사이가 되었고 아마 같은 세대를 살고 있기에 말과 뜻이 통하는 것 같았대. 앞에 앉아있는 연인인 듯한 30대의 남녀가 서로 꼭 끌어안고 자고 있었대. 그들 모습은 K가 보기에도 좀 민망할 정도였대. 아직도 밖에는 한방눈이 계속 내리고 있대. 그동안 불평하던 사람들도 이제 피곤한지 하나둘 모두 다시 잠이 들었대. 새벽이 가까워 오니 그렇게 내리던 눈이 좀 멎은 듯하다. 밖에서는 웅성웅성 떠드는 목소리로 시끄럽고 차 안은 그런대로 조용했대. K는 어디에서 얻어왔는지 따끈한 커피를 불쑥 내민다.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네, 식당 간에서 사왔어요. 거긴 춥지 않더라고요. 우리 같이 들어요. 커피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대. 어둠이 그치고 동쪽 하늘 위로 붉은 태양빛 노을이 산마루 턱에서 보이고 있대. 이제 속이 따뜻해지네요. 그녀는 K에게 고맙다는 말을 몇 번씩이나 하고 있었대. 그렇게 많이 내리던 눈은 이제 멎었대. 사람들이 열차에서 내려 서성거리며 철길 위를 걷는 사람도 있대. 라디오에서는 열차 조난사고를 방송하고 있대.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추위가 더한 것 같았대. 추위를 잊으려고 두 사람은 열차 밖으로 나왔대. 산등성이 위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 때마다 큰 뭉치의 눈이 산 아래로 쓸어내려오고 있었대. 그 모습은 마치 커다란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보여 눈바람은 장관의 풍경이었대. 어느덧 그들은 많이 친해졌는지 서로가 상대편에게 눈을 뭉쳐 던져 보이기도 하며 장난을 한다. 있잖아요. 추울 땐 막 떠들면 덜 춥다고 해요. 우리 큰 소리로 이야기해요. 누가 그래요? 작년 겨울 시골에 있는 큰 댁을 가는 길에 아빠가 그랬어요. 그래도 추운 건 추워요. 그런 게 어딨어요? 우리 그러지 말고 노래해요. 좋아요. 그럼 내가 먼저 부를게. 따라해봐요. 별처럼 아름다운 사랑이요. 꽃처럼 아름다운 사랑이요. 그들의 노래 소리가 새벽 공기를 타고 산으로 멀리 흩어지고 있었대. 날이 박자 철도청에서 군 장병들과 함께 제설 작업이 시작되었대. 방송국 헬기가 뜨고 취재 기자가 찾아오고 열차 주인은 갑자기 시장터처럼 정막이 깃든 조용한 산속에는 사람들로 가득했대. 아침 식사로 적십자사에서 보낸 따끈한 호빵과 우유가 도착했대. 50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생방송으로 뉴스로 전하고 있대. 작업은 속전속결로 1시간의 작업으로 길이 열리고 제설 작업이 완료되었대. 그리고 밤새도록 산중에 갇혀있던 기차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힘겹게 태백 줄령을 빠져나와 어느덧 동해안 해변을 달리고 있대. 창밖으로 시원하게 펼쳐지는 겨울 바다는 풍경만 바라보아도 감동 그 자체로 낭만의 여행길이기에 잠시 전에 있었던 열차 사고는 모두 잊은 채 피곤함도 없이 사람들은 환호를 지르고 있대. 드디어 정동진 역에 도착한 시각은 4시간을 연착하여 오전 9시 30분에서야 도착했대. 잠시 즐거운 시간을 함께했던 그들도 이제 작별을 해야 했대. 목적지가 다른 두 사람은 잠시 머뭇하는 듯 아쉬움에 손을 놓지 않는데 인연이 있다면 언젠가 다시 만나겠지요? K는 열차 선반 위에 있는 짐을 챙기며 못내 아쉬운 얼굴로 그녀에게 인사를 청한다. 정말 즐거웠어요. 언제 서울로 올라가세요? 내일 아니면 오늘 저녁 밤차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집에 가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네, 참 강릉에서 친구 만나기로 했다지요? 재미있게 잘 놀다가 올라가세요.
정말 즐거웠어요. 안녕히 가세요. 케인은 열차에서 내려 출구 쪽으로 걸어가고 기차는 서서히 움직이고 있대. 이때 그녀는 갑자기 케이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대. 참, 이름을 알려줘야지요. 이름이 뭐예요? 저는 윤이에요. 네, 정윤이에요. 정윤이. 케이가 못 들은 것 같았는지 아쉬운 듯 여러 번 큰 소리로 자신을 알리고 있대. 고마워요. 저는 그냥 케이라고 하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혹여 다음에 만날 기회가 있다면 꼭 알려드릴게요. 열차는 이제 빠르게 승강장 홈을 지나 강릉 방향으로 가고 있었대. 잘 가요. 윤희는 차창 밖으로 머리를 내놓은 채 케이에게 손을 흔들고 있대. 케이는 어떤 여자이든 아직은 사귀고 싶은 생각이 없다. 뚜렷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기에 성공할 때까지는 누구와도 만나지 않겠다고 자신의 마음을 굳게 닫았다. 아버지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지금 집으로 가는 길이라 그는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K의 집은 정동진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조금 들어가는 심곡이라는 작은 어촌마을이다. 밭농사일과 곁들여 바다일을 하는 전형적인 어촌마을에 사는 가난한 살림이지만 자식의 성공을 위해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케이는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주말이면 틈나는 대로 고향집에 내려와 아버지와 같이 배를 타고 고기잡이도 하고 또는 어머니를 따라 간간이 가사일을 돕는 모범 청년으로 마을에서 효자로 알려져 있다. 아침상을 차려내준 어머니는 열차 사고 뉴스를 보았는지 걱정을 한다. 오지 말라고 했는데 차비 없애가며 뭐하러 와? 어머니는 그에게 언제나 반가운 말보다 듣기 싫은 잔소리를 한다. 집에 도착하자 케이는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하며 어머니를 돕고 있었대. 그래도 제가 왔다가야 마음도 편해요. 이 그 여자 참 윤이라고 했지. 정윤이 나이는 26살 무남 동녀로 세일여대 졸업반이다. 그녀는 종착역 강릉에서 내렸다. 강릉에는 생각보다 눈은 많이 내리지 않았다. 역전을 빠져나온 승객들이 어딘가 모두 목적지로 떠나버린 대합실에서 그녀는 잠시 머뭇하더니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택시에 올라탔다. 어서 오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여기는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았네요. 택시 문을 닫으며 윤희가 먼저 가볍게 인사를 하자 어젯밤에 있었던 열차 사고 이야기를 하며 큰 사고가 없었던 게 다행이라고 운전기사는 걱정을 해준다. 여기는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았어요. 네, 여긴 태백산맥 때문에 날씨 변화가 참 많습니다. 어느 해는 눈이 하나도 오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많이 올 때는 엄청 내려요. 그렇군요. 올여름엔 웬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는지 처음 보았습니다. 장마로 수해 입은 거 텔레비전 뉴스에서 저도 보았어요. 산사태도 나고 양양 속초까지 물난리에 엄청난 재해였지요. 차가 신호대기에 잠시 정차를 하자 어디로 갈까요?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윤희 얼굴을 보며 묻는다. 동해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아니 기사님, 그냥 아무 곳으로 가주세요. 그럼 경포대로 갈까요? 윤희는 잠시 정신을 잃은 듯 대답하지 않는다. 조금 전 기차역에서 헤어진 K라는 사람을 잠시 생각한 것 같다. 운전기사는 다시 물어본다.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는 운전사의 말에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녀는 어젯밤 사고로 귀찮고 몸이 피곤해 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고 얼마 후 오죽헌을 지나 경포 호수로 들어서고 있자 기사는 다 왔다고 말을 한다. 저 여기 말고 다른 데로 가주세요. 위쪽으로 올라갈까요? 속초 주문진 쪽으로?
아니에요. 정동진 쪽으로 가주세요. 참 요새 젊은이들 서울에서 겨울바다 보려고 정동진에 많이들 와요. 근데 혼자 오신 겁니까? 대답이 없어 백미러로 뒤를 보니 여자가 눈을 감고 있대. 택시는 어느새 해변을 달리고 있었고 눈부신 햇살이 바다 위에 진주를 뿌려놓은 듯 겨울 찬 공기에 부서지는 동해의 푸른 바다는 별이 쏟아지고 있었대. 윤희가 눈을 떴대. 피곤하죠? 택시기사는 못지않게 윤희에게 다시 말을 시킨다. 네. 어젠 뜻하지 않는 열차 사고로 고생이 많았죠? 추워서 정말 혼났어요. 그래도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은 게 퍽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가씨 어딜 가는지 모르지만 얼굴이 많이 수척해요. 피곤한가 봐요. 어제 잠도 못 잤고 그리고 세수를 안 해서 그렇게 보일 거예요. 무슨 걱정이라도. 왜 혼자 가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친구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친구가 정동진에 살아요? 아니에요. 그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겨울 바다가 보고 싶어서. 윤희는 잠시 생각에 잠기며 눈을 감는다. 눈가에는 갑자기 눈물이 돌고 있었대. 아가씨, 아무래도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혼자서 가는 거 보면. 운전기사는 뭘 아는지 싱겁게 자꾸 캐묻고 있대. 그러자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해변을 바라보더니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대. 남자친구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라고 윤희가 대답을 하더니 울컥 흐르는 슬픔에 눈물이 두보를 타고 흘러내린다. 여기서 운전하다 보면 이런저런 못 볼 거 많이도 구경하게 되지요.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인기 있는 정동진역 주변이 아베크 해변공원으로 만들어진 후로 조용하던 동네가 도시와 바람이 갑자기 불어와 마치 서울을 옮겨놓은 듯한 장소라고 택시기사는 설명을 한다. 간혹 변심한 애인에게 화풀이 굿을 하러 오는 사람도 있다며 싱거운 이야기까지 해준다. 여기서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아가씨, 서울에서 온 거 아니에요? 택시기사는 이런저런 말로 그녀를 안심시키자 마지못한 윤희는 말을 이어간다. 얼마 전에 여기로 놀려왔는데 남자친구가 교통사고로 그만. 아이쿠, 그런 일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싱겁게 자꾸 말을 걸었네요. 귀찮게 해서 미안해요, 아가씨. 그녀는 슬픈 사랑 이야기를 택시기사에게 들려준다. 3년 전 겨울 방학 때 휴가 나온 남자친구와 같이 이곳에 놀려왔다고 한다. 경포대에서 아침 해맞이를 하고 정동진으로 내려오는 길에 마주오는 트럭과 뜻하지 않은 추돌사고로 남자친구가 사망했다고 한다. 여기 고속도로는 노폭이 좁고 굴곡이 많아 사고가 자주 난답니다. 방심과 피로가 겹친 탓에 사고를 낸 것 같다고 하며 눈물이 가득 돌고 있다. 사고 발생 장소를 찾아 그 사람의 흔적을 찾아 추억을 기억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그 사람의 영혼을 달래주려고 가는 길이라고 한다. 미안해요, 아가씨. 내가 착각했네요. 변심한 애인 때문에 화풀이 온 걸로 제가 의심을 했네요. 택시는 잠시 후 정동진으로 가는 길목 어느 낯선 거리에 윤희를 내려놓았다. 날씨 추우니까 오래 있지 말고 해도 짧으니 일찍 서울로 올라가세요. 아저씨, 고마워요. 조심해서 안전운전하세요. 택시가 떠나서 천천히 걷던 윤희는 교통사고 자리인 듯한 곳에서 한참을 서성거린다. 그 사람을 그리워하며 애절한 긴 한숨을 쏟아내렸다. 옆에 아무도 없이 혼자서 슬픈 눈물을 보이고 있었다. 마치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무언가 혼자 중얼거리며 걷고 있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정말 바보였어요.
저 같은 고집쟁이 떼쟁이 만나지 말고 좋은 곳으로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자동차들이 그녀 옆을 지나가며 그녀를 비웃는 듯이 경적을 울리고 있대. 그들은 기차를 타고 이곳에 왔어야 했는데 승용차를 갖고 온 것이 잘못이었고 놀러 오지를 말았어야 한다며 윤희는 중얼거린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요.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주의도 잊은 채 그녀는 자기 탓이라고 믿으며 자책하고 있다. 정신나간 사람처럼 혼자서 마구 중얼거린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그녀는 정동진 바닷가로 발길을 옮겼다. 모래섬을 따라 해변으로 내려갔다. 오후 햇볕은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겨울 바닷바람은 매섭게 불어온다. 겨울 바다 구경하러 내려온 남녀의 모습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뛰었다. 그 사람을 잃어버린 자신이 그들에게 어쩐지 부끄러워 살며시 눈을 감고 윤희는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본다. 나 같은 욕심쟁이는 만나지 말도록 하세요. 정말 미안해요. 윤희의 얼굴은 이미 눈물이 한 움큼 흘러내려 주위에 얼어붙었다. 어디에서 구해왔는지 안개꽃 다발이 그녀의 손에 있었대. 그녀가 꽃잎을 하나 둘 따서 바다에 던지며 어느덧 사랑하는 그 사람 곁으로 가고 있었대. 가끔 눈물을 훔치고 그리고 다시 꽃잎을 따서 바닥에 던지고 오랜 시간을 그리워하는 모습으로 하루해를 보내야 할 것 같대. 어디에선가 애절한 사랑의 노래가 바닷바람에 안겨 들려오고 있다. 잊으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영영 너를 못 잊어 어떡하면 잊을까. 마침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갖고 있던 라디오에서 흘려나오는 노래 소리였다. 겨울 해는 짧았다. 어느덧 해는 저물어가고 사랑을 묻어놓기 전에는 여기를 떠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고간 사랑을 여기에 모두 떼어놓고 가야 한다. 3. 한편 아침에 정동진 역에서 헤어진 그 젊은이 K가 윤희를 발견한 것은 저녁 5시 25분에 출발하는 서울행 열차를 타려고 승강장에 서 있을 때였다. 해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고 우연히 그녀를 발견하자 서울 가던 길을 포기하고 모래밭에 앉아있는 그녀 곁으로 단숨에 달려갔대. 그녀는 K를 보자마자 죽었던 남자친구가 다시 살아온 것 같은 착각을 한 채 그를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있었대. 자신에게 가슴을 묶고 있는 그녀를 보니 알든 모를 듯 얼굴에서 무언가를 알아차린 K는 등을 두드리며 위로를 해준다. 그래요. 사랑이 슬플 때는 실컷 울어야 해요. 사랑과 추억을 이곳에 묻어놓기 전에는 돌아갈 수가 없기에 그녀의 슬픔은 계속되고 있다. 어디선가 슬픈 사랑의 노래가 들려오는 듯 파도 소리는 요란하게 투덜거리고 있었다. 먼 바다를 향해 그리운 얼굴을 수평선 위로 떠올리며 돌아오지 못할 그 사람을 목이 메이게 불러보면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쓸쓸한 해그름의 저녁 바닷가였다. 저녁 바닷바람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바람개비처럼 휘날리고 있었다. 그 여자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한 남자가 있었단다. 두 사람은 너무너무 사랑했고 주위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사랑했단다. 그러던 작년 겨울이었다. 말년 휴가를 나온 남자친구에게 겨울 바다에 가자고 그녀가 졸랐고 그래서 남자친구랑 둘이 자동차를 타고 이곳으로 놀려왔다고 한다. 서울에서 오후 늦게 출발했고 차가 밀려 새벽에 도착을 했다. 젊음 기분에 신나게 돌아다니며 재미있게 몇 시간을 놀았고 그리고 다음날 저녁 서울로 급히 올라가는 길 정동진을 출발하자마자 갑자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남자친구가 피곤하여 잠시 졸음운전을 했대. 차가 중앙선을 넘자 마주오던 트럭과 추돌사고로 남자는 죽고 자신은 다리골절 부상으로 6개월 입원했다고 한다. 그녀의 다리는 지금도 부자연스럽다고 하며 자기 고집 때문에 남자를 먼저 보내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몇 번이나 자살을 결심했지만 실패를 하고 부모님 쓸떡으로 지금은 마음을 잡아가고 있다고 K에게 전한다. 그녀의 사랑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느새 밤바다는 어두워지고 마치 그녀의 애인이 바닷속 어디선가 자신의 손을 잡는 것 같은 느낌에 기분은 그리 좋지 않았다. 역전에 있는 포장마차 작은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윤희의 어깨에는 어김없이 K의 따스한 두터운 잠바가 걸쳐 있었고 그녀를 위해 추위도 이길 겸 조촐한 저녁 식사를 마련해 주었다. 따스한 어묵 국물을 입에 넣자 윤희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그 사람은 언제나 제게 따스한 사랑을 약속했어요. 두 사람은 어느새 소주 한 잔씩을 나누기 시작했고 윤희의 자기만의 이기적이고 천연스러운 사랑 이야기에 듣기가 조금은 겸연쩍고 짜증나게 들려왔기에 그냥 모른 채 혼자 서울에 올라갈 것을 하고 후회를 해보았다. K의 어깨 위로 살며시 얹혀있는 그녀의 체온이 싫지는 않았지만 마치 누군가에게 딸려가는 느낌이었다. 오늘은 뜻하지 않게 애절한 그녀의 사랑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저녁 식사도 함께 해주었다. 혹시 그녀에게 잘해주면 서울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했지만 자기 환경에 여자란 아직은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다. 소주 한 병이 비워가자 K도 약간의 취기가 돌고 있었다. 윤희 씨, 이제 힘을 내요. 그 사람도 윤희 씨를 많이 이해할 거예요. 제가 나빴어요. 그렇게 정동진에 가자고 조르지만 않았어도 그 사람은 아마 좋은 곳에 잘 있을 겁니다. 그럴까요? 아주 많이 사랑했나 봐요. 네, 그 사람은 언제나 제 곁에서 알았어요. 이제 그만해요. 자꾸 그러니까 제 마음이 슬프네요. 미안해요. 이런 모습 보여줘서. K는 자꾸만 여자에게 뭔가 자신이 빨려드는 느낌이 들었대. 혹시 가식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고 불려우가 아닌가 또는 사기꾼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해본다. 떠난 사람은 잊고 새 출발하세요. 그 사람을 잊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오랜 세월이 지나도. 윤희 씨는 마음이 착한 것 같네요. 아니에요. 아주 못됐어요. 욕심쟁이고 또 전 저밖에 몰라요. K는 정말 술 취한 그녀를 데리고 어떻게 하고 싶은 엉뚱한 생각도 했다. 남자면 누구나 좋은 기회라 생각했지만 경솔한 행동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긴 머리에 얼굴도 곱상하고 눈과 코가 오똑하여 미스코리아 같은 외모에 남자라면 누구나 탐내고 싶은 예쁜 여자였다. 어제 서울에서 내려올 때는 느끼지 못한 이상한 감정이 생겨났지만 그에게는 그런 용기가 없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을 가슴에 묻고 있는 여자를 욕심내고 싶지는 않았다.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해 보였지만 무엇보다도 뚜렷한 자신의 목표가 달성되기 전에 여자를 멀리한다는 신념이 언제나 머릿속에 K는 가득했다. 그녀는 우리나라 섬유업계의 선두인 대진무역의 무남 동료라는 것을 그녀 입에서 언뜻 들었지만 관심은 없었다. 윤희 씨, 오늘 서울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가야죠. 제가 여기 있는다고 그 사람이 살아 돌아오겠어요? 그래요. 죽은 사람은 그렇다 치고 윤희 씨는 용기를 내야지요. 그래야 할 것 같은데 힘이 드네요. 팝송 중에는 이런 노래 가사가 있지요. 당신이 나에게 굿바이라고 하면 세상이 모두 끝나버린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해가 뜨고 새들도 지저귀는데 그래서 나 혼자만 슬퍼하고 혼자만 인생을 망치려 한다는 노래가 있어요. 아, The End of the World. 잘 알고 있네요. 미안해요.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주신 거 고맙고 그래요. 이제는 새로운 삶에 적응 잘 해야죠. 네, 참 집에 잘 다녀왔어요. 네, 아버지께서는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행이네요. 참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그냥 편하게 K라고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도 너무해요. 제게 이름을 알려줄 수 없는 다른 이유라도 있나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의 만남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러지요. 좋은 이름을 알려주었는데 미안해요. 나중에 서울에서 만나 친하게 된다면 그때는 꼭 이름 알려줄게요. 그래도 이건 여자에 대한 신뢰 아닌가요? K라고 부르기 어색하면 이렇게 불러봐요. 어떻게요? 저 있잖아요? 라고 그렇게 부르세요. 저 있잖아요? 웃음네요. 그 말이 더욱 정이 가고 애교 있는 호칭 방법이에요. 사랑이 가득한 연인들이 부르는 것으로 이름보다는 더 사랑받는 호칭법이지요. 듣고 보니 좀 그런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기분은 좀 어때요? 아까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이상하죠? 이렇게 만나는 인연도 있고. 혹시 애인 있으세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네. 그녀를 아내로 맞이한다면 K 그에게는 더없는 행운이었대. 4. 이제 속이 좀 따뜻해지네요. 소주 한 잔 더 하세요. 조금만 먹을게요. 윤희에게 한 잔을 더 따르며 K가 말을 또 시작한다. 피할 수 없는 교통사고로 그 사람은 윤희 씨를 먼저 떠난 거예요. 그래요. 나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그 사람은 불행을 당했어요. 이제 그만 생각해요. 그런다고 죽은 사람이 돌아오겠어요? 기운 차리고 열심히 사는 것도 그 사람을 위하는 길이에요. 그럴까요? 네. 그래도 못 잊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아참, 서울에 올라갈 막차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일어나죠. 몇 잔을 먹었는지 확실히 모르겠으나 취기가 돌았대. 출발 시간이 몇 시예요? 서울에서 출발하는 시간과 같아서 자정에 출발해요. 그래요? 서울 가는 막차를 타기 위해 사람들도 하나둘 포장마차에서 일어나 역전으로 가고 있대. 포장마차 아저씨도 늦었다고 하며 주섬주섬 물건을 챙기고 이곳 정동진역은 서울행 막차가 출발하면 주말을 빼고는 무척 쓸쓸한 간이역으로 주말 장사를 주로 하는 이곳 사람들은 때로는 취객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받기도 한다. 케이는 가게에 들어오기 전 미리 아저씨에게 부탁한 청량리행 기차표 두 매를 받아들였대. 포장마차를 나오니 바람이 세차게 얼굴을 때리고 밤바다의 파도 소리가 외롭게 들려온다. 그들은 역 대합실을 향해 천천히 걷고 있었대. 저기요. 말해요. 사랑은 위선 같아요. 뭐가요? 사랑한다는 말이 모두 위선 같아요. 그럴까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나는 사랑하는 사람 곁으로 금방 갈 수 없으니 말이에요. 자꾸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지금 사랑은 빈 껍데기만 남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할 때가 더 아름답고 진실한 거예요. 사랑은 하지 않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윤희 씨는 참 좋은 여자 같아요. 제가요? 네.
그 사람을 못 잊어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마음씨가 착하고 또 뭐예요? 참 좋은 사람이라 예뻐해 주고 고마워요. 그렇게 칭찬해 주니까 아마 그 사람은 좋은 곳에서 편히 쉬고 있을 거예요. 저 때문에 서울 가는 거 늦은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전 상관없어요. 늘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윤희 씨가 많이 피곤할 것 같네요. 저도 괜찮아요. 무엇보다도 거기를 만나서 내 기분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맨날 혼자 고향을 다녀갔는데 오늘은 윤희 씨를 만나서 심심하진 않았어요. 참 우습죠? 뭐가요? 어제 열차 사고로 만났다가 오늘 저녁 때 다시 만난 것을 보면 인연이 있으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인연이 아니라 뜻밖의 우연이겠죠? 저 있잖아요. 거길 만난 게 참 좋은 행운이 올 것 같아요. 윤희 얼굴을 묘한 감성으로 개가 바라보고 있대. 말벗도 되었고 내 슬픈 사랑도 위로해 주어서 정말 고마워요. 애인을 못 잊어 만나러 온 사람을 만난 게 좀 질투하고 서운했지만 즐거웠어요. 미안해요. 죄송하고. 아니에요. 그냥 해본 소리예요. 서울 가서 우리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기회가 있으면 아니 인연이 되면 만날 수 있겠죠? 오늘 여러 가지로 정말 고마웠어요. 윤희를 가볍게 껴안은 그에게도 약간의 취기가 돌고 있었지만 그 여자에 대한 이성에 아무런 감성이 없었대. 다만 따스한 그녀의 체온이 그에겐 그리 싫지는 않았대. 여자의 체취는 술김이라 그런지 기분을 좋게 했대. 겨울 밤하늘 위로 별들이 무수히 많이 떠 있었고 서울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영롱한 별들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핀 전기불처럼 꺼졌다 켜졌다 하며 부지런히 밤하늘 위를 수놓고 있었대. 가끔씩 별똥별이 지나가기도 하고 오늘 그녀를 처음 만나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게 잠시 순간의 행복감을 느꼈대. 저기 있잖아요. 얘기해요. 들을게요. 사랑은 사랑을 함으로써 행복해지지만 사랑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것도 사랑에 대한 하나의 죄악일 거예요. 그렇겠죠? 사랑이란 참 신기하죠? 너무 가슴 아프기도 하고 다시 아득해질 만큼 그리워지기도 하고 누군가를 사랑했다 헤어지는 건 너무 가슴 아프지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더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주어도 끝이 없다고 하지요. 그래요. 갑자기 이런 구절이 생각나네요. 어떤 글인데요? 찌들고 메말라 푸석해진 마음을 맑은 물기로 적셔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체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래요. 마음에 와 닿는 글이네요. 윤희 씨, 이제 그 사람 잊고 새로운 사람 만나도록 하세요. 하지만 아직은 제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요. 시골집에 있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아직도 그에게는 해야 할 일이 많아 여자를 가까이 할 시간이 없었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걷는 동안 정동진 역에 도착했대. 역전 대합실로 들어서니 술에 취해 의자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었고 바다 냄새가 물씬한 남녀의 체온이 엉켜 서울을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어수선한 모습으로 가득했대. 우선 열차를 타기 위해 승강장으로 나가니 강릉을 출발한 열차가 역에 도착하고 있었대. 약간의 취기가 돌고 있는 이들 두 남녀는 서로 부둥켜 안고 비틀거리며 열차 안으로 들어섰대. 종착역에서 타고 온 사람들로 기차 안은 시골 장터처럼 시끄러웠대. 좌석을 찾고 보니 내려올 때 앉았던 바로 그 좌석 번호와 같았대. 그리고 앞자리는
노 부부가 벌써 자리에 앉아 있었대. 나란히 두 사람이 자리에 앉는데 열차는 시끄럽고 조금은 어수선하였대. 오, 우연한 두 사람의 만남은 마치 하루를 계약한 연인처럼 보였대. 열차는 서서히 정동진역을 출발하여 서울로 향하고 있었대. 젊은이들 어디까지 가? 앞자리에 있는 할머니가 윤희에게 물어왔대. 청량리요. 잉? 우리랑 가꿈은? 할머니, 왜 이렇게 늦게 올라가세요? 날씨도 좋은데? 어찌하다 보니까 그리 되었어. 서울 아들네 집에 가는 거야. 그러세요? 새벽에 도착하니까 무척 추울 거예요. 옆에 젊은이가 애인인가? 아니에요, 할머니. 오늘 여기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윤희도 피곤했지만 어른이 묻는 말을 거절할 수가 없었대. 술 한잔 한 것 같으이? 네, 조금 했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아니야, 색시. 요샌 다들 한 잔씩 하는 것 같더구먼. 죄송합니다, 할머니. K가 대신 죄송하다는 말을 건넨다. 어제 내려올 때는 사람이 낯설고 서먹했지만 지금은 정반대의 다른 모습으로 연인이 된 것처럼 열차에서 하루를 보내야 한다. 서로 장난을 하기도 하고 떠들며 웃기도 하고 마냥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윤희 씨, 재미난 이야기 해줄까? 하세요. 있잖아요. 지하철이 없었던 70년대 버스 타고 다닐 때 이야기예요. 네. 청량리 중량교 다니는 51번 버스 차장이 정류장에서 청량리 중량교 가요라고 사람을 부르는데 그래서요? 청량리 중량교 가요를 빠르게 여러 번 하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요? 차라리 죽는 게 나요 라고. 한번 해봐요. 그렇게 들리죠? 에이, 누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죠? 그때는 버스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콩나물 시루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들렸대요. 거짓말. 정말이에요? 중량교를 건너서 상봉동 그리고 망우리 그곳에는 시립공동묘지가 있었는데 도시개발로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요. 망우리에 공동묘지가 있었나요? 네. 그런 소리가 재미없는지 윤희는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고 K 혼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가 미안했는지 이야기를 중단하고 윤희를 가볍게 끼얹자 저항도 없이 그녀가 다가왔다. 약간의 취기가 돌고 있었는지 여자에 대한 감성으로 얼굴이 붉어지고 따스한 그녀의 체온은 오랜만에 여자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었대. 그녀에게 옮겨온 여자의 체취에 입술이라도 더듬고 싶었지만 스스로 자신을 채찍하고 있었대. 열차는 어제와는 달리 아무 사고 없이 어두운 밤길을 달렸고 덜커덩거리며 서울을 향해 달리고 있었대. 누가 보아도 두 사람은 정말 다정한 연인 사이였대. 열차가 출발하자 사람들이 자네를 왔다 갔다 하며 몹시 소란스러웠대. 그냥 멍하니 앞사람만 바라보고 있는데 할머니가 무언가를 자꾸 주며 먹으라고 했대. 조금은 귀찮았대. 색시, 이것도 먹어보아. 삶은 고구마를 윤희에게 내민다. 윤희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기에 사실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을 알아차렸는지 K가 얼른 받아먹는다. 오늘 서울행 야간 열차에서 두 사람은 아름다운 추억이라도 엮어야 할 순간이었다. 저 있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이제 가르쳐주면 안 돼요? 서울 올라가서 다음에 다시 만날 때 이야기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랬나? 그래도 알고 싶은데. 그냥 K라고 해요. 참, K자 들어가는 노래로 성은 김이라는 노래가 있네요. 참. 그래요. 오늘 처음이니까 봐주는 거예요.
다음엔 꼭 알려줘야 해요. 윤희 씨, 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글쎄요. 아직 깊이 그런 것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이런 그래요. 좋아하는 마음은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한 향기고 사랑하는 마음은 향수처럼 어지러운 거고요. 그리고요. 좋아하는 사이는 정답게 이야기 하는 거고 사랑하는 사이는 말 못하고 얼굴만 빨개지는 그래요. 생각해보니 그런 것도 같군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는 좋아하는 마음은 사탕을 주는 기쁨이고 사랑하는 마음은 붉은 장미 한 송이를 기다리는 설렘이래요. 근데 그런 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알아요? 저는 아직 사랑하는 사람이 없지만 선배들에게 많이 들었어요. 네. 좋아하는 이는 내일 주어야 할 마음에 기뻐하는 거고 사랑하는 이는 오늘 주지 못한 마음에 안타까워하는 거래요. 아이고 너무 알아도 사랑이 골치 아프겠어요. 그래도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좋아하는 이에게는 안녕이란 미소를 보내지만 사랑하는 이에게는 안녕이란 말을 차마 할 수 없는 그래요. 저 있잖아요. 너무 복잡해서 노트에 적어야 되겠어요. 윤희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열심히 적고 있었대. 세상엔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울어줘야 할 때도 있고 또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는 내가 있다는 것을 그에게 기억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그럴 때는 철학 교수님 같아요. 살아가는 삶을 터득하려면 철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왜요? 모든 범죄는 인생 철학에서 오는 범죄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말하자면 어떤 거예요? 범죄는 결국 사람과 사람끼리 어울려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윤희 씨 졸리지 않아요? 아니요. 메모를 하던 노트에 적어놓은 시를 K에게 보여주었대.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대.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어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려 하여도 받아줄 리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다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를 만날 수 있는 마음의 만남이 먼저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실이 함께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짓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용혜원님 시를 좋아하나 봐요? 하하하하. 시 많이 읽고 습작도 해보세요. 시 쓰는 사람은 감성이 풍부해서 마음도 곱대요. 전 시를 쓸지는 몰라도 그냥 시 읽는 것은 좋아해요. 참, 거긴 시를 쓰세요? 그냥 습작으로 몇 편 정도 써놓은 게 있지요. 언제 만나면 꼭 보여주세요. 네, 제 남자친구도 시를 잘 썼어요. 아, 그래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 사람을 생각하며 저도 이제 시를 써볼게요. 서울에서 정동진까지 어제 두 사람이 내려올 때는 서로 모르는 각자의 방향이었지만 올라가는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색인되고 있었대. 아주 밝은 웃음이 가득히 안으로 퍼지고 있었대. 마치 인생의 선배처럼 케이는 그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대. 있잖아요. 정말 오늘 좋은 만남인 것 같아요. 이제 잠이 막 오려고 해요. 그래요. 잠 좀 자야겠죠? 좀 잘래요. 케이는 잠바를 벗어 그녀에게 덮어준다. 그리고 편히 잘 수 있도록 어깨 위에 그녀의 머리를 비스듬히 대주었대. 얼마가 지났을까? K에게도 잠이 쏟아지고 있었대. 엉겹결에 그녀를 가볍게 또 안아보았대.
다행히 그녀는 잠에 취해서인지 싫어하는 눈치가 아니었대. 잠꼬대하듯이 게이에게 슬며시 안겨오고 있는데 가슴이 마구 방망이질하고 있대. 그녀의 체온이 다가올수록 야릇한 감성이 솟아오고 이러면 안 되지 하며 자신을 채찍하고 있었대. 게이에게는 지금 사법고시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합격하기 전까지는 여자를 멀리하기로 다짐을 했고 아직은 연로한 부모님을 더 도와야 하며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었대. 앞에 앉아있던 노부부도 어느새 잠이 들었는지 서로 엉켜 코를 골며 자고 있대. 게이도 눈이 스르르 감긴다. 월요일 아침 서울에 도착하면 그도 일하는 곳으로 직접 출근해야 한다. 이제 그도 잠에 취해 오고 있대. 열차는 서울을 향하여 부지런히 어둠 속을 달리고 차 안은 어디를 보아도 모두가 눈을 감고 자는 사람들이었대. 6. 여명을 가로지르며 서울로 가는 새벽 열차의 승객들은 모두 지친 모습으로 잠들어 있었대. 대부분 하룻밤 당일치기로 다녀가는 여행길이라 서울행 야간 열차는 내려올 때보다는 다르게 조용히 휴식을 취하는 승객들이 많았대. 얼마나 지났을까?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았대. 열차 방송이 차내에 들려왔대. 잠시 후 목적지 청량리역에 도착을 하겠으니 손님들은 미리 준비하라고 이른대. 시끄러운 차내 방송 소리에 윤희도 잠에서 얼른 일어났대.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긴 하품을 하며 옆자리를 보았대. 아,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출발할 때부터 밤새도록 옆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던 K라는 남자가 보이지를 않았다. 이리저리 두리번 그려보아도 보이지를 않자 혹시 화장실에 간 것이 아닌가 하고 기다렸다. 어느덧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열차 화장실로 가고 있었다. 그리고 문을 노크했다. 여보세요? 그런데 화장실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대. 사람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내릴 준비에 짐을 챙기고 있었대. 윤희는 몹시 불안했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지 얼른 자리로 돌아와 짐을 챙기며 혼잣말을 한다. 어디로 갔을까? 아무 인사도 없이 혼자 간 것을 생각해보니 혹시 강도, 날치기, 사기꾼? 이상한 예감이 들었대. 윤희는 정신을 차려 소지품이 분실한 것이 없는지 확인하려고 가방을 뒤적거렸대. 그러나 다행히 사라진 물건은 없었대. 할머니, 제 옆에 앉아있던 남자친구 못 보셨어요? 어? 누구? 저랑 같이 있던 남자친구요. 뭔 말인지 통 모르겠구먼. 색시 옆에는 어떤 아기 엄마가 앉아 있었는데 방금 짐 챙겨 차에서 내렸지. 네? 색시 잠이 덜 깬 것 같은데 늦기 전에 나가자고. 서울에 다 왔으니까 어서. 그럼 제가 이제까지 아기 엄마와 같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남자 K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하나하나 어젯밤의 일을 더듬어 생각해도 분명히 정동진역에서 출발할 때 같이 있었는데 하며 혼자 투덜거렸다. 그런데 짐을 챙기는 도중 열차 바닥에 떨어진 노트 메모지 하나를 발견했다. 얼른 주워서 펼쳐보았다. 거기에는 이렇게 쉬어있었다. 당신을 만나서 즐거웠습니다. 아름다웠던 우리의 사랑, 잊지 않는 당신 모습,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동안 눈물 겹도록 고마웠지요. 당신을 많이 사랑하지만 이제는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 너무 속상해요. 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 아니, 이럴 수가. 그럼 어찌 된 일인가? 그리고 무슨 운명인가? 그럼 지금까지
그녀가 열차에서 하루 종일 만났던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윤희가 짐을 꾸려 아기 엄마를 찾으려고 출구로 달려나갔대. 아기 엄마를 찾아야 누구와 같이 기차를 타고 왔는지 알 것만 같았대. 그렇지만 그 사람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눈에 보이지 않았대. 아니, K라는 남자도 전혀 보이지 않았대. 그녀가 무엇에 홀린 듯 황급히 역전을 빠져나가고 있었대. 시내 거리는 어제 내린 눈이 가득히 쌓여 있었고 아침 찬 공기가 싸한 영하의 날씨이다. 그러면 어제 그 사람은 누굴까? 누구지? 나를 두고 떠나간 그 사람? 그녀가 역전을 나와 사람들 속으로 어디론가 바삐 걸음을 재촉하고 있대. 그리고 잠시 후 청량리 역전은 썰물이 빠져나간 듯이 조용해지고 다음 열차를 타기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이 기차역으로 들어오고 있었대. 그리고 다음 날, 내일은 성탄절 크리스마스 연말로 이어지는 한 해를 결산하는 바쁜 한 주가 시작된다. 세상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루를 또 시작하는 아침 텔레비전 뉴스에서 안타까운 자살 소식을 전해주었대. 바로 윤희의 죽음을 알리는 소식이다. 교통사고로 작년에 남자친구가 먼저 죽고 고통 속에서 혼자 지내다가 그를 잊지 못하고 정동진으로 추억 여행을 다녀와 죽음을 택했다고 한다. 그리고 아침 조간신문도 윤희의 죽음을 사회면 특종 기사로 다루었대. 기사 내용, 한 여자가 교통사고로 사랑했던 사람을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했던 정윤희와 김승우는 이승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저승에서 이루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죽음을 선택했다. 정윤희의 사인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중독으로 얼굴을 예쁘게 화장하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침대에서 죽음으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상태가 온전치 못하여 다리를 약간 절고 있던 정윤희는 여러 번 자살을 기도했다가 부모님께 구승을 받기도 했었다고 한다. 군대 간 남자친구의 휴가 여행으로 정동진에 다녀오다가 교통사고로 김승우가 먼저 죽었대. 이들은 남자가 제대를 하면 다음에 결혼을 약속한 사람들로 그들은 끝내 그렇게 죽음으로 세상과 아름다운 이별을 하고 말았대. 늘 승우를 잊지 못해 걱정하던 그녀가 잠시 어디 다녀오겠다고 하기에 외출을 보냈더니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부모님은 큰 충격에 몸져 누웠다고 한다. 목격자의 말에 의하면 정동진을 출발해서 청량리에 도착할 때까지 실승한 사람처럼 혼자 누군가와 울면서 중얼거리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아마 그것은 죽은 김승우와 천상의 대화가 아니었나라는 추측이다. 한편 그녀가 열차 바닥에서 주었다는 메모 쪽지는 남자친구가 교통사고로 투병 중일 때 그녀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을 다른 사람이 대필하여 그녀의 일기장 노트에 미리 넣어두었던 것이라고 한다. 여하튼 너무나 사랑한 그들이기에 이승에서 천상 재회를 실현한 게 아닌가 하는 정신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사랑했기에 그 사람 뒤를 따라간다는 유서를 남기고 죽음을 택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올겨울 추위를 훈훈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한숨의 재로 변한 정윤희는 김승우의 뒤를 따라 친구들에 의해 정동진 바닷가에 뿌려졌으며 남녀의 사랑을 칵테일 하듯 단순하게 생각하는 요즘 세대들에게는 좋은 교훈을 주었으며 참으로 아름다운 사연이라고 기사는 끝을 맺었대.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해도 자연은 그대로이고 우주는 여전히 지구를 향하여 자전하고 공전하며 시간과 세월을 보내고 있다.
내가 죽으면 이 세상도 똑같이 끝이 나야 하는데 이처럼 억울한 일은 없다. 어떠한 이유든 죽음이라는 것은 미화될 수는 없지만 특히 자살이라는 것은 일순간의 고뇌와 감정을 참지 못해 하는 모호한 짓이다.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자기 인생을 누구보다도 스스로 아끼고 누구보다도 자신의 삶을 사랑해야 한다. 이승에서 못다한 사랑을 저승까지 갖고 간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났다. 어디선가 사랑은 아름다운 거라며 죽음으로 그 사랑을 대신했지만 운명적으로 만나 운명적으로 다가온 죽음의 덫을 그들은 벗어나지를 못하고 20여년 남짓 이 세상을 살다 간 정윤희와 김승호의 애련한 사랑, 그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랑의 힘으로 살아온 그들은 알고 있고 그리고 사랑을 해본 사람이라면 그들의 죽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 이날 저녁은 크리스마스 이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복하는 거룩한 밤이다. 성당의 종소리가 겨울 밤바람을 타고 아주 멀리서 들려오고 있었대.